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한 어떤 특별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 키트를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레이싱 드론에 입문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를 써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입문자들한테 가장 적절한 혹은 입문자에서 중급자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절한 세트가 어떤 키트일까? 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질문을 그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어떤 자재를 써야 돼요? 어떤 형태의 프레임을 써서 어떤 모터를 써야 돼요? 혹은 어떤 세팅을 써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중급자 클래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부품들을 평균적으로 제가 좀 보고 그리고 조립의 편의성이라든지 유지보수의 편의성, 그다음에 내구성 이런 것들을 조금 적절히 따졌었고. 따지고 그 비용, 경제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입문하시는 분들께 좀 특별한 세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트가 갖춰졌어요. 그래서 그 세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또 어떻게 빌드하는지 단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들은 제가 단골로 이용하는 드론 RC랜드에서 이제 키트 구성을 요청을 드려서 키트 구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다 해서 29만 9천 원에, 29만 9천 원에 이렇게 딱 세팅이 돼서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는 조금 더 높은데,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 정도 가격대면, 입문하시는 분들이 기체를 구매하시기에 부담이 없고, 소소한 어떤 그 부품의 교체를 통해서 윗단계로 업그레이드가 손쉽게 가능한, 그리고 실제 비행을 할때 비행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리고 구형 재고 제품이 아닌 이런 조건들을 막 까다롭게 붙여갖고 한달 동안 한달 넘게 고민을 해서 고르고 골라 고른 세트입니다. 뭐 물론 이 지금 있는 것들이 막 절대적으로 좋은 세트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기체를 빌드한다던가 혹은 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FM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조금 더그 기체를 여유 있게 빌드를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런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이름을 달아서 나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추천드리고 싶은 세트 키트를 한번 구성해서 했으면 좋게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드론 RC랜드 사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그 키트를 이렇게 세팅이 돼서 제가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키트는 제가 제돈 주고 사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도 똑같이 제가 지불한 가격하고 똑같이 지불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게 써보고서 안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 오픈이 됐다 그러면 제가 모든 검증을 다 끝냈다라고 보실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부품들의 대부분은 제가 검증을 끝낸 부품들입니다. 이 프레임은 제가 처음 구하는 프레임이어서 이 프레임도 보면서 리뷰를 하면서 장점, 단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립하실 때 주의하실 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품들 하나하나 다 이제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프레임은 XB220입니다. XB220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XB220 MK2. 예, XB에서 만든 탑드론 XB에서 만든 예, 마커서김 이게 발음이 맞대요. 예. 마커서김님이 디자인하신 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출시된 지가 좀 된 재고품이에요. 그런데 이 재고품인데도 불구하고 내구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처음 빌드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암대 사이즈도 제가 다 체크를 했고요. 예. 암대 사이즈도 다 체크를 했고 어떤 부품들이 들어있는지 다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딱 이렇게 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괜찮은 제품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 이 제품은 지금 현재 드론 RC랜드에서 4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XB라는 이름을 가진 프레임 중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프레임이죠. 그런데 저렴한 가격이죠. 저렴한 프레임이 아니고 네, 저렴한 프레임인데 그 퀄리티나 품질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재고품이라서 재고품이지만 그래도 부품 수급이 원활한 제품이기 때문에 프레임은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대가 45,000원이면
우리 중국산 아이플라이트 제품들, 물론 아이플라이트 제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제품 가격에 이제 XBP 제품을 프레임을 써볼 수, 경험해 볼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프레임은 이걸 선택을 했고, 구성품과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과 매뉴얼이 들어있는 꽤 괜찮은 프레임이에요. 참고로 이 프레임은 220급인데 약간 암대를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정액 스타입으로 물리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시기에 좋아요. 그리고 조립도 그렇게 나쁘지, 조립이 어렵지 않습니다. 매뉴얼이 들어있고 여러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프레임은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프레임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한번 드리고, 프레임 빌드 뭐 이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 잠깐 옆으로 빼놓고요. 두 번째로 모터는 신형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출시가 된지 오래되지 않은 그 모터입니다. 레이서스타 BR2207S 2500kV 파이어 에디션. 요거는 출시된 지 얼마 안된 핫한 모터입니다. 그리고 레이서스타 모터들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있죠. 그런데 입문용으로 쓰시기에, 왜냐하면 출력을 있는 대로 딱 끝까지 쓰시는 레벨이 아니잖아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혹은 중급자가 됐어도 이제 중급자라는 레벨이 그걸로 어느 정도 비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면 무난하게 시계 비행으로 호버링으로 연습을 해도 충분히, 그 사셀로 충분히 비행해 보실 수 있고, 고글 비행을 하시더라도 무리가 없는. 예, 그리고 이 제품은 최근에 겟 FPV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겟 FPV에서도 판매될 정도로 어느 정도 품질이라든지 내구성 이런 것들을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뜯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진행하면서 있고요. 그 다음에 FC로 넘어가 볼게요. FC는 마텍 F405 CTR입니다. F405 CTR. FS405, 마텍 F405 CTR은 올인원 보드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PDB가 필요 없는 FC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터 연결, 변속기 연결 다 하고요. 여기서 수신기 연결 다 하고요. 카메라도 연결해서 다쓸수 있는 그런 보드입니다. 특히 입문자분들한테 장점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바로미터가 들어있어요. 바로미터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고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륙을 하실 때 OSD에서 고도계를 옵션을 켜놓으면은 그 착륙하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기압계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글 비행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착륙하실 때 겪는 어려움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높이인가 감을 잡고 스로틀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FC는 가격이 좀 높은 가격임에도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소비자가가 49,000원이죠. 예, 그 정도 되는 제품인데, 이게 그래도 신형이고 또 단종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동 댐퍼 부분도 잘 되어 있어서, 예, 여러분들이 조립하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무난한 제품으로. 다음으로는 변속기를 보여드릴게요. 변속기는 리틀비사에서 나온 신형 BLLE 32, 예, 클라우드 피닉스 35A짜리입니다. 일단 크기가 적당하고요. 성능, 리틀비 제품들은 뭐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제품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신형이에요. 구형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D샷 1200을 완전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량도 출력도 35A, 버스트에서 45A. 그래서 무난하게 모터 출력을 받쳐줄 수 있고, 원샷 1, 2호부터 멀티샷,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잡았어요. 구형 제품이 아니라 신형 제품으로. 그래서 가격이 낮은 것보다는 그 제품이 그때 교환하고자 할 때에 적절하게 교환이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가, 이런 점에 중점을 뒀고, 가격도 그렇게 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BLLE 변속기로 4개를 잡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폭시어 몬스터입니다. 폭시어 몬스터 미니예요. 폭시어 몬스터 미니를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지금 요새 사용하고 있는 주력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이낮 타임에 비행할 때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약간 주변이 어두워지면 야간 비행은 힘들어요. 야간 비행은 원래 우리나라 불법이니까, 예, 주간 비행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 그리고 입문자분들이 고글 비행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색감이라든지, 특히 이게
그 TVL 그러니까 TV 라인이라 그래서 주사율이라 그러죠 보통. 예, 주사율이라 그래서 그 라인을 몇개 그려가지고 TVL의 어떤 그 해상도라든지 퀄리티를 결정하냐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게 TVL 값이 1200이에요. 1200 TVL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아주 잘 보일 정도로 색깔도 선명하고 그래서 요걸 사용을 하기로 요걸로 제가 제품 골랐습니다. 이거 아래 버전하고 가격은 4,000원 차이인데 저는 이게 16대 9긴 하지만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예,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좀 예쁘라고. 아, 얘랑 그 같은 제품이죠. 폭시어 롤리팝 신형 제품. 얘도 빨갛고 얘도 빨갛고 간지 부분, 그러니까 약간 디자인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완성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터는 빨간색입니다. 예쁜 빨간색이고, 이것도 빨간색이고, 이것도 빨간색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빨간색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 모습,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콘덴서가 하나 더 옵션으로 1000짜리 들어있고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470짜리 콘덴서가 있는데, 안정성을 위해서 1000짜리 콘덴서를 하나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부저. 예. 부저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부저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삐삐삐삐 기체 소리를 냈고 영상 송신기는 AKKX1입니다. AKKX1은 이게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AKKX1은 이거는 40채널 기본적으로 레이스밴드까지 지원하고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안테나가 센터 안테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테나가 센터 쪽에 있고 LED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내구성이나 성능 모든 면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은 이 제품으로 했습니다. 물론 스마트 오디오를 지원하면 좋겠는데 시각적으로 버튼 눌러갖고 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어서 이 제품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 이렇게 오디오 비디오 다 대지원하는 이런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제품은 그 판매처에서 이게 지금 그 조금 달라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RHCP가 아니에요. 예. 아니 RHCP가 아니라 RPSMA예요. RPSMA. 그런데 요렇게 요 뭐냐면은 요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순놈이에요. 순놈. 여기 끝이. 그래서 여기 변환 젠더가 해서 앞놈, 앞놈으로 되어있는 젠더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 구성을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모터 가드. 입문자분들한테는 제가 모터 가드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추락에서 모터를 보호해 주는데 얘만한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추락했을 때 견적이 가장 많이 나기 쉬운 게 모터고요. 여러분들이 충돌을 했을 때 가장 견적이 나기 쉬운 거는 암대입니다. 그래서 암대가 부러지거나 혹은 착륙할 때 실수해서 카메라가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키트를 가지고 입문을 하시거나 혹은 중급 장비로 넘어가셔서 실제로 기체를 사용하실 수 있을 때 예, 기체를 이렇게 하실 때좀더 프리스타일이라든지 혹은 그 약간 어떤 자유로운 그 비행 연습이라든지 이 세팅으로 게이트를 사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예, 말씀드리는데 아주 선수처럼 이렇게 확확확만 해도 무난하게 게이트 경험까지 할수 있는 키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서 준비를 해드렸어요. 물론 선수급 기체로 가면은 완전히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또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거의 두 배로 뛰어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 이제 나는 이제 저가형으로 맛을 봤어. 근데 요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윗레벨로 가야 되겠어. 나는 딱 적정한 선에서 오래 좀 이렇게 날릴 수 안정적으로 날릴 수 있는 기체가를 만들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세트가 요 정도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 더 비싼 제품으로 추천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금 비싸고 가격이 세거나 비싸거나 요즘 부품들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비행성이 나올 수 있는 제품들로 일단 키트 구성을 했어요. 이게 물론 드론은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종기하고 수신기 있어야 되고요. 그쵸? 드론 날리려면 조종기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 조종기 수신기는 또 여러분이 이제 구매해서 하시겠지만, 참고로 여기에 쓰신다 그러면 타라니스 계열 쪽을 일단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정보를 얻기 쉽기 때문에 타라니스 계열 중에 입문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미 조종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Q7, 타라니스 Q7 그 정도 조종기 사용하시면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7 조종기가 명 동급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 기체 구성은 4셀 기준입니다. 4셀 한 1500 암페어, 1300은 좀 적고요. 1500 암페어 정도로 세팅을 해서, 방전율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쓸수 있어요. 좀 저렴하게 배터리를 구매하시고 싶다 그러면 한 60C, 70C, 나는 조금 그래도 기존에 좀 날려봤다 하시는 분들은 80C, 90C, 100C 요 정도 출력이 나오는 배터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시장에서 조금 인기 있고 안정성이 있는 배터리들은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굳이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뭐 어떤 배터리를 쓰시는지는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드라이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세트를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가져오는 수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좋은 제품을 좀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세팅을 해서 판매하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수락을 하셔서 많은 고민과 그런 것들을 서칭을 직접 해주셨어요. 드론의 실행자 사장님이. 그래서 그래도 제가 더 제가 개인적으로 사는 게더 많습니다만, 예, 이렇게 거기서마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흔쾌히 수락을 하셔서 이런 세팅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예, 또 그게 되어 그 이제 조금 막 크진 않지만 조금 내구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전체 키트 가격에서는, 소비자 가격에서는 좀 내구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거 저 조립한 영상이라든지 운영하는 영상들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제가 김피 테디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그런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팔아서, 이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처음에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그렇게 많은 세트를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세트 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시고 혹시라도 어떤 입문 기체 세트 때문에, 선택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 이게 한 10세트 정도 될 겁니다. 예. 초기에는 10세트 정도 세팅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상 주문이 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장님이 알아서 세팅해서 판매를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저는 딱 10세트 정도만은 제가, 예, 안 팔리면 제가 사가겠다고, 농담이고요. 예, 10세트 정도만큼은 어느 정도 세팅을 해서, 예, 이제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드론 아시스트랜드 사장님도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서 이제 입문하시고 단골들 생기면 좋으니까 이렇게 적극 응해 주신 거고요. 저도,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러니까 재고 떨기식이 아니고요. 재고 떨이식이 아니고, 재고 떨이식이 아니고 그냥 그때 딱 트렌디한 제품에 너무 떨어지지 않는 부품들로 구성된 적당한 가격대의 키트는 아직 나오 그 제가 제대로 만나보지 못해서, 이런 것을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10세트가 다 팔려도, 예, 저한테는, 예, 생기는 게 없습니다. 예, 저는 철저하게, 예, 손님과 단골 손님과 예, 단골 손님과 제가 이걸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하니까 혹은
어떤 샵에 어떤 이렇게 해서 해주기 위해서냐고 하지만, 물론 제 단골샵이 잘 돼서 저한테 물건 값을 깎아주면 저도 좋습니다. 예. 근데 무리하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여러분들이 자주 거래하는 단골샵에 여유가 생겨서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공급해 준다고 한다 그러면, 예, 실제로 소비자들한테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쿠팡 같은 곳이 그렇잖아요. 대량으로 물건들을 한 번에 공급해서, 그 쿠팡의 맨 처음 컨셉이 오픈 공동 구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해서 많이 구매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 국내 샵들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이런 프레임 몇 종류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제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예, 대부분 외국, 중국이나 이제 외국에서 가져오게 되고, 그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개런티, 그러니까 워런티를 살려두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다 안고 샵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좀 이렇게 좀 좋은 샵들 응원해서 저희한테가 좋은 제품 살수 있으면 좋겠다. 말이 길었습니다. 제 생각을 그냥 어떻게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말이 길었습니다. 자, 요 정도로 부품 세팅 했고요. 자, 데디가 추천하는 부품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보시면, 조립 편의성과 여러분들 요지부스 편의성, 그리고 부품 구하기 쉬운 거, 혹시 나갔다 망가졌다 고장났다 그래서도 부품을 샵에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부품들, 예, 그리고 잘 고장나지 않는 부품들, 그리고 안정성이 좀 나오는 부품들, 요거 위주로 해서 기체한테 깔끔하게 세팅해 볼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품들로 기체를 만들 건지, 소개를 드렸고요. 천천히 진행하면서 계속 리뷰를 업데이트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부품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품의 구성은 드론 RC랜드, 네이버에서 드론 RC랜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FPV 레이싱 드론 키트 카테고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품 리스트 구성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같이 계속해서 링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볼게요. 금빛 데디 레커멘드 셋. 금빛 이게 여기에 무슨 제 그게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이름이 들어간 제품이 있는 거 아니니까 추천 키트 정도로 예. 금빛 데디 레커멘드 셋 오늘 리뷰 첫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